여기서 끝이 아니다. 여성미를 대방출한 그녀. 1997년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는 애교 만점 노처녀 홍교수 역을 선보였는데 저 우람한 저 팔뚝 저 팔뚝으로 그 넘실대는 파도와 싸워왔겠지. 저 팔뚝으로 그 수많은 고기를 그물에서 건져올 저 싱싱한 생명력 싱싱한 생명력 아름다워. 저 남자를 이 집에 이사 오게 하는 게 아니었어. 내 실수였어. 마치 지남철에 끌려다니는 색가루처럼 무력하게 나는 저 남자에게 이끌려가고 있어. 전혀 신상이야. 갑니다. 예. 어머! 어머! 어머나 몰라! 아, 일로 와서 보세요, 저기. 안 돼, 선생님. 어머, 이러지 마세요. 선생님, 이러지 마세요. 어머나 몰라! 이후 악역 3단 변신을 시도한 그녀. 1단계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악역.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출연해 온갖 악행을 일삼는 디자이너 송여사 역을 맡아 연기를 펼치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극중에서 코믹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일은 실장님께서 잘 조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참석하십시오. 감히 내 작품에 손을 대고 있을까? 악역 변신 2단계 찬소리 대마왕으로 거듭난 그녀. 2007년 드라마 겨울새에 출연해 시어머니 강여사 역을 맡아 표독스러운 악인 연기를 선보이고 좋아하는 반찬이랑 싫어하는 반찬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요. 그 먼지가 그대로네요. 그리고 다림질도 해야겠습니다. 팬티, 러닝 다 데려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악역 변신 3단계, 악역 종결자로 등극한 그녀. 2013년 박원숙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막장 시어머니 역을 연기했는데 이게 니까지가 감히 나를 비웃어? 내 아들 뺏어가도 모자라서 이제 나까지 능멸하겠다고?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뜯어보자. 웃어봐. 어디 웃어봐. 염치한 것 같으냐고 목에 쇠사슬을 걸쳐두긴 시원찮을 판이 보송 목걸이가 가닥이나 해? 누구예요 어머니? 철기요 색시감. 네? 이젠 제대로 된 며느리감 찾아봐야지. 어머니! 난 여기 이 두 번째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데 철규는 어떨 것 같니? 아무래도 철규 취향은 네가 잘 알 거 아니야.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.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녀. 급기야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까지. 이거다. 전국의 며느리들을 분노케 한 그녀의 실감나는 악역 연기는 시청률 상승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.